이번에는 전시관에 배운 기본 풋워크 동작에서 좀 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응용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풋워크하고 응용 풋워크하고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포지션은 볼 처리를 한 이후에 기본에 출발했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포지션인데 이 응용 포지션은 볼 처리를 한 다음 그 자리가 포지션으로 된다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왼발의 끌림인데 응용 풋워크에서는 왼발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작을 먼저 보고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풋워크 동작은 전위로 나간 다음에 왼발이 지탱을 해줌으로써 출발했던 홈 포지션으로 돌아가기 편하도록 보폭을 넓혀주는데 응용 풋워크는 그 반대로 왼발이 따라와 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풋워크는 하나, 둘, 셋. 왼발의 끌림이 거의 없는데 응용 풋워크는 따라와 줌으로써 홈 포지션이 중앙이 아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동호인분들 처음에 배우시는 풋워크의 바탕은 단식 선수들의 기본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단식 같은 경우는 큰 코트에서 혼자 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볼 처리를 하고 난 다음 볼 처리도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홈 포지션을 돌아온 동작이 상당히 중요한데 복식 같은 경우는 두 명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전위로 들어가서 볼 처리를 한 이후에 다음 빠지는 볼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제가 볼 처리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 포지션이 더 전위로 들어가 줘야지 공격 똑같은 포지션에서도 같은 볼 처리가 공격으로 가느냐 수비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 포지션을 볼 처리하는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위를 볼 처리를 하고 포인트가 홈 포지션이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사이드 볼 처리를 한 후 홈 포지션이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좌측도 마찬가지다. 백핸드로 볼 처리를 하고 홈 포지션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고 홈 포지션이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기본 스트로크하고 응용 스트로크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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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